안녕하세요. BKATV 구독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올해 코리아 오픈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차승재 강민혁 선수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남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코리아 오픈이 열렸는데요. 3년 만에 돌아온 코리아 오픈. 강자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며 남자복식 챔피언 자리에 오른 서승재 강민혁 조입니다. 작년 하반기 새로 호흡을 맞춘 서승재와 강민혁은 2% 부족한 모습으로 우려가 많았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호흡을 선보이며 그런 우려를 단숨에 날려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누가 이 듀오를 보고 발을 맞춘 지 1년도 안 되었다고 생각할까요? 강민혁이 주로 전위에서 화려한 네트 플레이와 슈퍼 세이브를 선보였고 서승재가 후위에서 강력한 스매시를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든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둘은 위치가 바뀌어도 약속된 로테이션과 위력적인 플레이로 코트를 지배했는데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현란함, 빈틈없는 경기력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매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찍어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무려 세계랭킹 8위의 인도네시아 조. 올해 전영 오픈 우승 조를 4강에서 꺾고 올라온 조다운 경기력으로 서승재와 강민혁을 위협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준결승전에서 세계 2위 레전드들을 격파한 서승재와 강민혁. 결승전에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로 경기를 이끄는데요. 경기 전 대표팀 김용현 코치가 서승재와 강민혁 듀오를 두고 아직 보여줄 것이 많다고 말했는데요. 얼마나 더 무서워질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마침내 우승! 기쁨을 주체 못하는 두 선수를 보는 팬들도 한마음으로 열렬한 박수를 보내줍니다. 붙었던 선수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있고 도장 선수인 데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오면서 존경이었던 선수들이라 좀 많이 알고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요. 그 부분에서 배운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노장 선수들인지라 체력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딸려서 저희가 앞섰기 때문에 이겼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결승에서는 그 선수 인도네시아 선수들도 플레이가 굉장히 빠르고 또 조직력도 좋고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또 저는 붙어본 적이 없어서 상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진 않았지만 저랑 승장에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최대한 저희 플레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자신 있게 했기 때문에 이겼던 것 같습니다. 코리아 오픈 이렇게 슈퍼 500에서 첫 스타트로 우승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 1회전 통과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있는 300 뭐 마스터즈 대회, 광주 마스터즈 대회 그 이후에 있는 토마스컵이나 세계적인 대회에서도 계속해서 기복 없는 모습으로 성적 꾸준히 낼 수 있게 계속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